인트로와 A 부분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곡 대곡이죠. 지금 실제 이제 오리지널 퀸의 오리지널 버전도 러닝 타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 설명도 조금 이제 세분화 시켜서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려드린 탑을 보고 계시죠? 자, 이 악보는 퀸의 원곡을 어쿠스틱으로 편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제 탑을 참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인트로 부분 지금 제가 코드를 잡고 들어간 이유는 아, 그 전에 먼저 퀸의 오리지널 버전은 카포를 세 번째 프렛에 끼고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제 남자분들 부르실 때는 프레디 머큐리의 키가 좀 힘들다 하시면은 카포를 빼고 그냥 G키로 연주하셔도 되는데요. 중간중간 이 곡은 굉장히 전조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키에 대한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인트로 부분 지금 제가 코드랑 같이 쳤죠. 이 곡은 지금 퀸의 멤버들이 백코러스를 굉장히 강하게 넣은 오페라식의 부분도 있고요. 중간중간 지금 굉장히 코러스 강하기 때문에 코드를 많이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트로 부분부터 요렇게 여러분은 크게 박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멜로디의 라임, 멜로디가 갖고 있는 리듬을 라임이라고 하죠. 이 라임에 맞춰서 이 코드 화성을 같이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메인 멜로디를 Is this the real life? 이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E-7을 같이 치면은 Is this the real life? 그 다음에 A7 코드도 소를 잡았다가 Is this just fantasy? 여기서 놔주셔야 돼요. 타고 계시죠? 그 다음에 Caught in a landslide. 이 부분도 지금 D7에서 D9, D7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좀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Caught in a landslide. 그 다음에 G코드는 제가 이렇게 줬습니다. Escape from reality. 자, 이것도 지금 라임에 맞춘 거죠? 그래서 Escape from reality.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피아노의 아르페지오를 기타로 이런 부분 조심하세요. 하이프렛 나오죠? 요쪽에서 해주셔야지 지금 원곡의 느낌이 구현이 되죠. I need no sympathy.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제가 친 음색은 Because I'm 하고 나오는 백코러스를 지금 그냥 제가 여기서 하모니로 친 겁니다. 그래서 I need no sympathy 하고 바로 easy come, easy go 부분 나오죠. easy come, easy go. 여기서 지금 제가 잡은 코드들은 G샵의 약식, G의 약식입니다. 발의 코드를 크게 잡으시면 이 곡은 화성 변화가 좀 동선이 힘들 수 있어요. 1, 2, 3, 4. Little high, little low. D7 플랫 나인. 자, 가장 서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G 코드에서 미 레를 반드시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자, A 부분. Just kill the man. Pray against his head. 자, 이런 식으로 A 마이너 9에서의 변화도 조심하시고 Trigger now is dead. Mama, life had just begun. 9에서 풀어주시고 But now I'm gonna throw it all away. 베이스의 변화 조심하세요. Mama, ooh.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어려우실 겁니다. D-7, C샵 베이스, C 베이스 그 다음에 B-7, 플랫 5. 이 부분 어려우신 분들은 D-7 세박 하시고 G-B로 마지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Didn't mean to make you cry.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Sometime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Carry on, carry on. Nothing really matters. 자, 여기 조심하셔야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